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바이오 스펙트럼의 화장품 트렌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퍼스널 컬러를 알고 계신가요? 퍼스널 컬러는 내가 타고난 피부톤, 눈동자색, 머리색과 같은 신체의 고유한 색에 따라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찾는 이론인데요. 크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고 이 중에서도 따뜻하고 노란빛이 도는 봄과 가을은 웜톤으로 차갑고 푸른빛이 도는 여름과 겨울은 쿨톤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같은 핑크, 같은 레드, 옐로라도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컬러는 조금 푸른빛이 돈다면 오른쪽에 있는 컬러는 노란빛이 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좀 구분이 되시나요? 제가 퍼스널 컬러에 대해 처음 접한 건 6, 7년 전쯤인데요. 처음 접하는 이야기라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그럼 내 퍼스널 컬러는 뭐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진단을 해주는 곳이 있는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찾아보니 당시에는 비용이 지금보다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전문적으로 진단을 해주는 곳도 한 군데 정도밖에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민간 라이선스로 자격증도 부여를 하고 있고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죠. 퍼스널 컬러 트렌드는 최근 특히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됐고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요즘 세대라 할 수 있는 MZ세대 그리고 잘파세대는 자기탐구에 굉장히 열성적인 세대인데요. MBTI에 대한 관심과 열풍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BTI의 경우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너무 단순화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요즘 세대는 16가지 카테고리로 자신들을 획일화하고자 한다기보다는 반대로 나라는 사람을 알고자 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MBTI를 활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MBTI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수단이라면 퍼스널 컬러는 외모를 탐구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흔히 퍼스널 컬러에 맞는 옷을 입거나 색조 화장품을 바르면 내가 가진 단점은 보완되고 장점이 부각되어 자연스럽게 내 외모의 매력이 살아난다고 하는데요. 무조건 멋지거나 예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특성을 잘 파악하고 더욱 매력적으로 돋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자신을 탐구하고 가꾸는 요즘 세대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에도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즘 올리브영 같은 화장품 오프라인 매장에 들러보면 색조 제품을 웜톤, 쿨톤으로 나누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퍼스널 컬러에 대한 높은 관심에 맞춰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같은 베이스 제품은 밝기의 구분뿐만이 아니라 웜톤, 쿨톤을 구분해 두 가지 색조 톤 라인으로 출시하기도 하고요. 아이섀도우와 같이 다양한 색을 내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톤 각각에 어울리는 섀도우 팔레트를 구분해 출시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여쿨라 메이크업, 갈웜 메이크업과 같이 특정 톤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검색하면 컨텐츠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구입하고 자신과 같은 타입의 메이크업 방법을 찾아 따라하는 것도 굉장히 흔한 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MZ세대가 열광하는 퍼스널 컬러 트렌드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퍼스널 컬러에 반영된 요즘 세대가 생각하는 나 자신과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와닿으셨나요? 화장품은 패션과 더불어 트렌드가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반영되는 만큼 제품을 만들 때 오늘 소개해드린 특성을 반영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스널 컬러 트렌드에 맞춰 바이오 스펙트럼 직원들의 퍼스널 컬러도 탐구해봤는데요. 핑크 셔츠와 하늘색 니트 같은 파스텔 톤을 즐겨 입으시고 회색 옷을 즐겨 입으시는 사장님은 여름 쿨톤, 어딘가 한국에서 보기 힘든 머리색을 가진 영업팀 안철민 과장님과 부드러운 갈색 눈동자와 머리색을 가진 이지혜 주임님은 가을 웜톤인 것 같네요. 바이오 스펙트럼의 금손, 가이드 지형의 유지선 주임님은 화사하고 따뜻한 봄 웜톤, 실제 진단을 받았을 때 봄 웜톤이셨대요. 마지막으로 까만 머리색과 대비되는 흰 피부와 붉은 입술, 의상의 80%가 블랙 앤 화이트 톤인 권혁수 대리님은 겨울 쿨톤,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에게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바이오 스펙트럼의 화장품 트렌드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